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의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올드한 이벤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트렌디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세영이고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뭐그 오비스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션에서 뭘 말해야 될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질문 같은 걸로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일본에 왜 갔는지, 그리고 일본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냥 그 스토리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기소개라면 저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인인데 그 중학교 때쯤에 해외를 나가서 쭉 그때부터 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대학으로 갔었고, 근데 대학이 너무 재미없어서 뭐 창업을 하게 된 그런 뭐 뻔한 스토리인가?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뭘 했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18대 그 일본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수험을 했는데 일본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충격으로 19세에 창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업한 거는 무역 중개를 했었고요. 이게 파워포인트 쓰면 딱딱딱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다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재미없어졌는데, 네, 그 처음에 했던 주역 그 무역 중개는 마침 그때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일본하고 한국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거였는데 딱 동일본 대신 터지니까 환율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두 배가 되고 코스트가 올라가가지고 망한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끝났다 해갖고 1년 만에 폐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럼 대학이나 가자 해서 일본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너무 대학 가는데 뭐 교재 같은 것도 없고 너무 학원도 비싸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AI로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처음으로 일본 가서 창업을 한 거는 이제 AI 서비스입니다. 그때 했던 거는 요즘에 산타 토익처럼 문제를 쫙 뿌려주고 이제 그 성적이 오를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개발했었는데, 오,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릴리즈하자마자 1개월 만에 닫았어요. 이유가 일본에 유학하려는 그 대학교를 유학하려는 인원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만 명? 그러니까 시장 탐으로 잡았을 때만 명을 하면 이게 얼마가 돈이 나오지 했을 때, 어, 돈이 안 나오네? 해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접었고요. 그때는 투자자한테서는 이걸 AI를 API로 제공해가지고 토익이나 이런 거 하면 투자하겠다는데 난 싫어, 난 일본 유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해갖고 뻑이다가 아, 이런 말이구나 해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시작한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이렇게 시작한 거는 AI를 해보니까 시장이 너무 작으면은 뭐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시장을 넓혀보자. 그때 이 당시가 아마 21살 두 살일 텐데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시장이 넓어지는 거는 뭐 100배 1000배가 아니고 10배 넓혀보자. 그러니까 일본 대학교가 아니고 일본에 그냥 유학하고 싶은 제너럴하게 유학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보자 해서, 그때는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미디어 서비스를 이제 피봇을 했고 잘 됐어요. 뭐 한두 달 만에 유저가 몇만 명 늘어나가지고 아, 이거 됐다 해갖고 쭉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데, 저의 비즈니스 모델의 그 특징이 일본에 사람들이 유학을 했을 때 돈을 받는 모델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성과보수를 받는 건데, 그때 한 몇백 명이 이렇게 넘어올 예정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때는 네팔 대지진이 또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좀 무거운 스토리긴 한데, 저번 예전에 네팔 대지진 터져가지고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그 돌아가신 분들 많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못 가게 해가지고 못 오신 분들 많고 해서 그게 그대로 빚으로 생겼습니다. 코스트 지불한 게다 빚으로 내고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 이거 캐시플로우가 이거 제대로 안 만들면 너무 비즈니스 하기 힘들구나 해서 다음 피봇한 거는 이제, 자, 그 유학이라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캐시가 만들어질 타이밍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자주 만들자 해서 아, 그 창업 뭐 취업을 시켜버리자, 취업 서비스면은 매달 뭐 취업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로 피봇해서, 그것도 처음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결국에 이 당시가 2015년쯤이었는데 그 당시 일본이 외국인을 고용해야 된다 고용해야 된다고 막 정부에서 부르짖고 해갖고 들어갔더니만 정작 아무도 고용을 안 해요. 왜냐면 외국인이 아직 무섭다, 이게 언어나 문화 장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느껴가지고 채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면접까지 다 봤으면서 마지막에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다 소진하고 아, 망했다 하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뭐 일명 그뭐 에콰이어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실패가 하나 둘셋네개한네개 정도 실패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원이 되니까 갑자기 제가 각성을 했어요. 원래 제가 창업가였을 때는 제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월급날이 무서운 입장이었는데 월급날이 기대가 되니까 퍼포먼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했던 서비스가 다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힘 빼고 하자, 회사원처럼 일하는 창업가가 되자 해서 지금 오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스 자체는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2020년도에 제가 마침 회사원을 하면서 부업으로 제가 서비스를 했을 텐데 그때 튀니지라는 나라를 갔어요. 왜 갔는지는 길어서 설명 안 할게요. 튀니지를 갔는데 2월 달에 딱 코로나가 또 중국에 터져가지고 아, 나 못 올지도 몰라 하고 그 주변 사람한테 말하고 갔는데 진짜 못 왔어요. 현실이 됐어요. 딱 2월 달에 갔더니 갑자기 튀니지 정부가 내일까지 안 나가면 국경 봉쇄 안 돼요. 어떻게 내일 나가지? 비행기가 없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 이주일 뭐 있으면 되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 4개월 동안 못 나왔어요. 밖을. 4개월 동안 뭐 비행기도 없고 비행기도 특별기가 딴 나라 거 뜨는 거 꼽사리 껴갖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4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다 좋았는데 뭐 책상 안 저기 이런 책상이거든요. 아, 서서 일해야 되는 8시간 동안 그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다 괜찮았는데 제가 항상 문제였던 게 오피스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창업했을 때 항상 오피스가 있었는데 오피스 없이 해보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해서 오피스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오비스입니다. 원래는 사내 툴로 만들었는데 이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팔아야겠다 해갖고 그때 했던 사업 다 접고 회사 그만두고 이 오비스를 만들어서 만든 거죠. 오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뭐 현실의 오피스처럼 그냥 아바타가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께 얘기가 들려가지고 누구 뭐 얘기하고 싶으면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오피스를 가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오피스인데 이렇게 두 명 앉아서 뭐 그 앉아서 그 일하고 있고 저기 포커스하고 있고 요 네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명 구석에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가시화해주는 툴이고 이제 원격근무일 때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가시화시켜줘서 콜라보레이션 잘 되게 해주는 툴입니다. 근데 그걸 6월 달에 가져왔는데 망한 줄 알았어요. 저는 릴리즈 했는데 일본 왔어요. 일본 와서 서비스를 딱 사람들한테 제공했는데 다 좋대. 근데 안 써. 왜? 그 코로나가 끝나면은 뭐 그 여름이 되면 끝날 거고 뭐 오피스 가면 되는데 왜 쓰냐. 그래서 아 이거 망했다 싶었는데 마침 여름이 돼도 코로나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대기업에서 일본 대기업에서 전사 도입을 갑자기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이거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점점 그 코로나는 뭐 2021년 되면 더 심해졌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막 무료 캠페인이다 해가지고 무료 캠페인을 막 하고 그 다음에 TBCM 왜냐하면 이 TBCM 그때 스타트업인데 창업한 지 1년도 안 되는 게 대기업에서 엄청 많이 써줬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 확장을 안 해줘요. 왜? 1년밖에 안 된 회사니까 그렇게 짜증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크게 가보자. 우리는 TBCM에서 연예인도 비싼 연예인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갖고 CM이 됐어요. 그때 제가 그 통장 잔고가 10억 있었는데 이거에다가 8억을 썼어요. 투자자한테 엄청 깨지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말한 게 난 8억을 쓸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파산이에요. 투자해야겠죠? 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이걸 8억을 집어넣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요. 이게 왜 잘 되는지 모르는데 잘 됐고 또 그때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규모 버추얼 접대. 이게 그때 코로나 때 뭐 접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저희는 자 온라인에 다 모여. 그리고 특별히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30만 원짜리 도시락. 그거를 각각 300명의 그 집에 보내줘요. 그리고 와인이 있고 그걸 만든 셰프가 앞에서 요리 설명해주고 웨이터도 있거든요. 웨이터도 있어서 음식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다음 코스를 설명해줘요. 그런 거 한번 재현해보자 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예산 1억 들고 이것도 한번 엄청나게 깨지고 투자자한테. 근데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또 이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확장이 잘 됐고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뭐 새로운 상식을 만들자 해갖고 그때는 이제 뭐 2021년 후반 되면은 뭐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 오프라인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에 순응해야 된다. 오프라인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온라인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도쿄 전철역에다 광고를 쫙 깔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쪽에는 오프라인이 좋은 점, 왼쪽에는 온라인이 좋은 점.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가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를 이게 한 30억 썼나? 엄청나게 써갖고 저희가 마케팅 컴퍼니라고 엄청 혼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두고 잘 되긴 했는데 그쵸 잘 되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자들 많이 혼나면서 이제 요즘에 이런 거 못해서 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상식을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버추얼 오피스라는 게 의미가 주소를 빌려주는 오피스가 버추얼 오피스였는데 적어도 일본에서만큼은 저희가 버추얼 오피스 하면은 저 오비스를 상기하게 되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뭐 4천 개업 이상이 써주고 있고 투자도 엄청 잘 받긴 했어요. 그때 그 시기도 좋긴 해왔고 거의 2년 동안 거의 그 600억 가까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하고 뭐 일본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사스다 해하고 엄청 미디어의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게 왜 이게 됐냐 했을 때 뭐 저희가 일단 100% 원격 근무거든요. 100% 원격 근무다 보니까 인재를 구할 때 뭐 도쿄에 오세요, 서울에 오세요, 뭐 어디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딱 찾아서 당신 이 스킬을 갖고 있네요. 우리는 이 스킬을 원해요. 그럼 그냥 들어오세요. 당신이 어디 사는지 난 몰라요. 근데 그 스킬은 우리를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채용하겠어. 해서 뭐 전 세계에서 뭐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 상관없이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인재를 모집할 수 있었고 또 이 스타트업 하다 보면 문제가 스케일업 하다 보면은 오피스가 막 30명짜리인데 50명짜리 해야 되고 100명짜리 하고 200명짜리 하고 구하려는 게 힘들고 막 오피스 쪼개져서 컬처 깨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저희는 다 오피스에서 일하니까 그냥 어디 세계 어디서든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다 오피스 하면 그냥 오피스 그냥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오피스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걸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그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성장을 놓치지 않고 그 제대로 그 테일윈드가 왔을 때 성장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2022년부터는 저희가 암흑기에 들어갔어요. 이 성장이 굉장히 스케일이 안 보여서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뭐 거의 그 몇십억을 거의 1~2년 만에 만들었는데 근데 2022년 들어왔을 때부터는 굉장히 플랫하죠. 이게 2022년 2023년까지 플랫하거든요. 완전 암흑기예요. 완전 암흑기인데 이게 왜냐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하이브리드 워크를 밀었었는데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키워드 자체도 잘 이펙트하지 않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게 결국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별해 버려서 그러면 오프라인을 해버리면 되지 온라인 해버리면 되지 이런 디스커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잘 워크하지 않아서 뭐 저희 임팩트도 약했고 그래갖고 침체되고 있고 단 요즘에 들어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거 PMF가 한번 더 오겠다. 그럼 무엇이냐면은 공간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거의 가치가 뭐 코로나가 끝났어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가치를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뭐냐면은 그 지점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일할 수 있다. 원래는 지점을 떨어졌으면 같이 일할 수 없는 건데 지점이 떨어져도 버추얼로 모이면은 같이 일해서 같이 컬처를 구축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그 물리적인 제약을 빼고 거기서 이렇게 믹스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그 가치가 발생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거를 이제 회사들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라는 식으로 좀 그 스위칭이 되는 게 적어도 일본에서는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좋은 거 많죠. 일단 채용에서 물리적인 제약도 없고 물리적으로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그 개인 입장에서도 플렉시블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업무 생산성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게 많은데 이걸 이제 깨달은 회사들이 생겼고 그리고 예를 들어 캐논 마케팅 캐논 재팬인데 캐논 재팬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그 밖에서 더 효율적으로 돌기 위해서 오피스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원래는 그 내부 사람들이랑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제안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안 돌아도 돼요. 그냥 밖에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오피스에 들어가서 탁탁탁탁탁 물어보고 제안서만 들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거나 혹은 여기 오키소프트라는 거는 전국 각지의 그 멤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각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공간 안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지점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한 공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도쿄의 도쿄지사 사람인데 뭔가 클라이언트 얘기할 때 오사카 지사에서 쓴 뭐 이력이 있다고 하면 오사카 지사 테이블 가갖고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커뮤니케이션 파스를 늘리는 이런 걸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해주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반전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길었죠. 1년 뭐 진짜 완전 그 이렇게 황금기여다가 암흑기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투자도 혹한기고 이런데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게 100% 원격 근무였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오피스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근데 오피스도 없고 하니까 업사이징이 쉬웠던 것처럼 다운사이징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한기에서 버티고 다음 PMF까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느낀 거고 제가 클라이언트 보면서 느끼는 건가 하이브리드 워크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플렉시블 워크라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플렉시블 워크라는 거는 물리적인 것도 플렉시블하지만 시간적으로도 플렉시블하면은 기업에게도 좋고
그 개인에게도 좋고 뭐 사회에도 좋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거 광고하지 말라고 이거 좀 개인 얘기를 좀 하라고 해가지고 그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플렉스워크가 앞으로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해피합니다. 그리고 근데 왜 플렉스워크 이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 플렉스워크가 잘 진행이 안 되냐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해보고 또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 항상 이게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 오피스워크란 거는 100년 이상 해보고 사람들이 증명해낸 생산성인데 그러니까 오피스워크 하면 웬만하면 생산성이 나와요. 근데 이 플렉스워크란 게 아직 제도라던가 인식이라던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시작하면 무조건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 사람들과 기업들이 기겁을 하죠. 생산성이 떨어져 이거 오피스 돌아가야 돼 해서 이거를 못 버티고 여기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새로운 거 하니까 잠깐 떨어지는 걸 뿐이지 뭐 SaaS라든가 이런 거 SaaS 서비스 넣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인사 제도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결국엔 회복을 한번 하거든요. 다 보면 다 회복하고 근데 이게 투자라는 회복 안 하지만 투자를 안 하면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뭐 오프라인으로 가자가 되는 거지만 뭐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또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는 게 오피스워크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 확보에 있어서도 플렉시블하고 또 개인의 생산성이라고 일단 심플하게 말하면은 그 제가 9호선을 오랜만에 타봤는데 왜 9호선을 타고 사람들이 출근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거 어떻게 이걸 출근할 수 있는 거지? 이 9호선에 이게 낑겨가지고 어떻게 그 3, 40분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싶었거든요. 그것만 없어져도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근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서울에 다 집중이 되거나 이런다고 하는데 플렉시블하게 되면은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국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방에도 한번 워케이션 해봤는데 뭐 안 될 것 같아요. 인프라가 없어.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근데 뭐 시골 좋아하면 전 시골 좋아하거든요. 갈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서울에 출근하러 가면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여담인데 저희가 그 출산율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오비스 베이비가 꽤 많거든요. 저희 오비스 사원도 그렇고 오비스 도입 기업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더라고요. 그게 그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 얘기해보고 생각해봤을 때 예를 들어 도쿄에 사는데 빡빡해요 삶이. 이것저것 뭐 돈도 그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물가가 높으니까 빡빡해갖고 자녀 계획을 못 세우다가 딱 오비스를 도입하면 다들 이사를 가요 근처로 혹은 멀리 혹은 그 부모님 집 근처. 그렇게 되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 계획을 세워갖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대책으로 좋지 않을까 오비스가 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담이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플렉시버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성공적으로 플렉시버크 하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미래에 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매지컬하게 도입하자마자 뭔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투자다라고 생각해갖고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한번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성과평가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원격근무가 주가되기 시작하면은 그 성과를 제대로 그러니까 그 유연하게 그러니까 뭐 좀 표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스러운데 해고도 쉬어야지 이게 좀 이게 순환이 되면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너무 복지 개념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리모트 워크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과가 나오면 괜찮아.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언제든 나갈 수도 있어라는 인식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에 있어서도 내가 리모트 워크 할 때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시 리모트 워크 때도 자기를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아니까 뭐 긴장감으로 작용하면서 생산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모트 워크 할 때 완전 숨어서 비동기로 일하면은 생산성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긴장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인터랙션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도 집에서 일하지만 일은 한 거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개념이 좀 많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투자로서 그 접근을 해야 되고 개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게 리모트워크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월급을 받는 만큼 그 또 커미트먼트가 있는 거니까 그 좀 그 책임감을 갖고 하면은 리모트 워크가 훨씬 생산성이 좋지 않을까 플렉시블 워크라든가 리모트 워크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넘겼습니다. 네 제가 그 이거 20분 넘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질문했는데 20초가 남았네요.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20초를. 네 감사합니다.